안녕하세요. 한양의 모든 꿀팁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채널H 인포캐스터 정다은입니다. 완연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4월 첫째 주, 교내 각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재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스마트 영어 프레젠테이션 강연이 4월 1일 오후 2시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전공 과목 영어부터 취업 준비 영어 커뮤니케이션까지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은 재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관련 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이러닝 지원센터로 문의 가능합니다. 2015 한양학술타운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학교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재학생으로 구성된 4~5명의 팀 단위로 신청 가능합니다. 4월 6일까지 교수학습개발센터로 신청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와 이러닝 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학생증을 발급하지 못한 2015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증을 발급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신입생 여러분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학생회관 3층 학생지원팀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월 1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고 현장에서 즉시 발급 가능합니다. 우수한 이공계 학생 양성을 위한 GE재단 장학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국내 대학에서 자연과학과 공학을 전공하는 2학년 재학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요. 장학금을 지급하고 리더십 세미나 참가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월 10일까지 한미교육위원단에 서류 접수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학생처 장학복지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관련 정보입니다. 동부그룹 채용 상담회가 4월 1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HIT 5층 취업상담실에서 열립니다. 채용 상담회 참석 시 서류 전형에서 가산점이 부여되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모레퍼시픽 그룹 채용 설명회가 4월 3일 2시부터 HIT 6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채용 상담회와 설명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커리어 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한양인들을 위한 알찬 정보들 모아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H 인포캐스터 정다은이었습니다.